당신이 남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12가지 이유. 여러분은 때때로 감정이 너무 깊어지고 풍부해져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나요? 그건 당신이 극도로 민감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민감한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 인생의 밝은 면에서 함께하세요. 좋아요. 극도로 민감한 사람의 본질은 민감한 감각과정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과 아서 아론에 의해 90년대에 생겨났어요. 그들은 민감한 감각과정은 기본적으로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자극의 깊은 인지적 처리와 함께 중추신경계의 높아진 민감함을 반영하는 기질적인 또는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했죠. 한마디로 말해 당신은 당신의 주변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들부터 스스로의 생각까지 모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레인 아론과 아서 아론은 민감한 감각과정의 측정치가 높은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를 만들었고 그들을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게다가 그 둘은 극도로 민감한 사람의 척도를 잴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세계 인구의 15에서 20%의 사람들이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척도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전문가들은 스스로가 극도로 예민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자가 진단법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간단한 단서들이란 과연 어떤 것일지 한번 볼까요? 1번. 정말 감정적입니다. 이건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감정을 느끼고 또 그것을 표현합니다. 분노, 행복, 눈물, 뭐든지요.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감정을 느끼는 탓에 가끔씩은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연연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행히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은 드넓고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는 그 세계에 마음을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이 이상하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만들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배려심과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맙게 느낄 거예요. 2번. 타인의 마음이 술술 읽힙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극도로 예민한 사람일 거예요. 그들은 타인의 드러나지 않은 감정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1인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디랭귀지, 목소리 톤, 얼굴 표정 등 작은 것들에도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감정을 흡수해버리면서 금방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대화를 하던 마지막엔 결국 감정적으로 고갈된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은 극도로 예민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3번. 카페인에 예민합니다. 커피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데 있어 정말 좋은 음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레인 아론이 수행한 연구에서 카페인은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모두 긍정적인 것도 아니랍니다. 딱 한 잔의 커피라도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 마시게 되면 심장이 뛰고 초조해져서 그 이후 한두 시간, 어쩌면 하루 온종일 끔찍하게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에게 있어 커피는 슈퍼맨에 나오는 크립토나이트 같은 존재랍니다. 4번. 공포 영화를 싫어합니다. 당신은 영화관에 갈 때마다 아니면 친구들과 모여 영화를 볼 때마다 공포 영화는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하는군요. 친구들은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도저히 공포 영화를 볼 수가 없는걸요. 왜 그런지 이유를 찾고 있다면 당신이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일레인 아론과 아서 아론에 의하면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 몰입도가 너무 높고 자극도 너무 쉽게 받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는 것을 참기 힘들어합니다. 심리적인 고통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얘기처럼 들린다면 이 문항도 체크해두세요. 5번, 무척 예의가 바릅니다.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감정을 매우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일레인 아론과 아서 아론은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확증했죠. 그들은 심지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있어도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아차리는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에도 민감합니다. 무례하고 무심한 사람들만큼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없죠. 6번, 큰 소리가 나면 겁을 먹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이 공포영화를 싫어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공포영화를 까무러치게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파티에서 틀어놓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든 조용하게 잊지를 못하는 시끄러운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당연히 과한 움직임이나 큰 소리에 남들보다 더 심하게 휩쓸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커다란 소음은 그들의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치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죠. 만약 여러분이 길에서 갑자기 울려대는 자동차 경보음이나 예상치 못한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란다면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단서가 되겠네요. 7번, 갈등을 견딜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싸움과 불안은 극도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데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느껴버립니다. 이런 감정들은 어떤 때는 그들의 몸마저도 아프게 만들어버리죠. 특히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 후에는 더욱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대립을 피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언쟁을 하는 끔찍한 기분을 느끼느니 차라리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느낍니다. 8번,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말은 극도로 예민한 사람을 더없이 행복하게 할 수도 또는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들을 격려해준다면 그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면 그들의 자신감은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민감한 감각과정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치료사인 줄리 젤란드에 의하면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두뇌라고 불리는 활동적인 번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다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죠. 설령 그 비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 가혹한 말들은 그들이 과거에 들었던 다른 안 좋은 이야기들도 모조리 기억나게 만듭니다. 만약 이 설명에서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당신은 사실 극도로 예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네요. 9번, 당신은 불안과 우울증에 쉽게 빠집니다.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이 격한 편인데 그 감정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때때로 과도하게 작용되어 불안과 우울증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죠. 그들의 날카롭고 깊은 감정이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견뎌내는 것은 그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의 환경, 신체, 내면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남들과 다른 종류의 예민한 감각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힘들여 노력해야 하죠. 10번, 배가 고프면 쉽게 화가 납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유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적이 있나요? 그게 바로 행그리 상태입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지만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행그리를 느낀답니다. 이건 그들이 식사를 거르게 되면 생기는 혈당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심리 치료사이자 멘탈이 강한 사람은 하지 않는 13가지의 저자 에이미 모리는 행그리한 감정은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집중하거나 할 일을 끝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배고플 때 기분이 급격하게 또 속절없이 바뀐다면 당신이 극도로 민감하다는 또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르겠네요. 11번, 빛, 냄새, 촉감에 매우 민감합니다.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밝은 빛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마치 큰 소리처럼 밝은 빛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감각이 주입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것 역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강한 냄새, 심지어 그게 좋은 냄새일지라도 마찬가지고 까끌거리는 옷의 감촉도 싫어하죠. 그게 바로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이 같은 방 안에 유난히 진한 향수를 뿌린 사람이 있을 때면 나가버리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입었을 때 100% 편안한 옷을 찾기 위해 신중하게 옷을 고릅니다. 12번, 생생한 꿈을 꿉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은 드넓고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그들은 어릴 적에 진정한 몽상가들이었을 거예요. 상상 속의 친구도 여러 명 있었을걸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 상상들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할 수 있을 만큼 세세하고 현실적인 구성을 가진 꿈으로 변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깨어있을 때도 마법을 뿌려 새로운 아이디어, 계획, 시나리오로 반짝거리게 만들죠. 자, 당신의 성격은 이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